안녕하세요. 자, 6주차입니다. 음, 시험 얼마 안 남아서 좀막 긴장되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 너무, 이렇게 긴장 많이 너무 하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으니까, 그냥 천천히 예, 내가 할수 있는 거, 예,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거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어, 문학에서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것들 요거 예, 준비했습니다. 요거 준비, 그, 그, 문학, 어, 일반적인 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난주에 띄어쓰기 좀 하다 말았잖아. 그죠 그거 완벽하게 다 끝내고, 예,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는 이제 어문 규정 좀 보고 끝낼 거예요. 어문 규정. 그러니까 이제 어, 표준어 뭐 외워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좀 원리가 있는 거 있죠. 네, 원리가 있는 것들 그런 거좀 공부하고 네, 마무리할 거니까 다음 주는 진짜 여러분 뭐 움직이기 싫으면 움직이지 마세요. 알겠죠.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음 주는 움직이기 싫으면 움직이지 마시고 요거 영상 찍을 테니까 집에서 그냥 편하게 영상을 보셔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첫 번째요. 예 문학 작품의 감상 관점이 되는데 이거는 어 아무리 지역적으로 낸다고 하더라도 국모원 국어에서도 역시 낼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관점입니다. 그래서 관점에는 이제 크게 무슨 관점? 외재적 관점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다. 내재적 관점이 있는데 그림으로 따지면 간단하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인 거, 외부적인 게 이제 뭐가 돼? 외재적 관점이 되는 거고 오로지 뭐만 따지는 거. 작품만 따지는 건 뭐가 된다? 작품론,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가 작가가 자신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작품에다가 뭐 할까? 표현하겠죠. 드러내겠지. 이게 뭐가 된다? 작가? 표현론이라고 하는 거고 작품이 그 시대나 사회 모습을 뭐한다 담아내겠죠 이러면 뭐가 된다 시대 사회 반영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자가 여러분 작품을 읽고 나서 어떤 즐거움을 얻었어 감동을 얻었어 깨달음을 얻었어 그렇지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 독자 효용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세 가지가 외재적 관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시를 예를 들어서, 시를 가지고 우리가 내재적 관점이라고 한다면, 뭐, 심상이 어떻다, 주제가 어떻다, 화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된다. 내재적 관점이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바로 뭐가 될까? 자, 다음 작품을 읽고 난 감상이다. 그 감상의 관점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라고 묻겠지. 1번 읽어봤더니 작가 표현론인 거야. 2번 읽어봤더니 시대사회 반영론이 되고, 3번이 뭐가 되는 거야? 독자 효용론이 되는 거야. 그치? 4번이 뭐야? 작품론이야. 그럼 정답 몇 번이 되는 거야? 요게 되겠죠. 왜냐면 얘네들은 다 무슨 관점이고, 왜제적 관점이고, 얘만 뭐가 되니까? 내제적 관점이니까. 아셨죠? 그렇게가 제일 에, 노멀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프린트 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시 한번, 물어보, 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2007년도 9급에 나왔던, 서울시에 나왔던 문제가 되는데, 자, 되게 쉬워요. 쭉 나오게 되는데, 시인의 내면이 뚜렷이 뭐하고 있다. 드러나 있다 작품 안에 시인의 어떤 내면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시대사 아, 작가 표현론이 되겠죠 그렇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2018년도 서울시 문제인데 마찬가지야 자 보기 에 나타난 감상의 관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이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도 이광수의 무정 작품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껴라고 했어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독자 효용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관점은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돼. 알겠죠?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는 건데 이광수의 무정은 우리한테 어떻게 중요하게 접근을 해야 되죠? 우리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소설. 그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소설이 뭐야? 이광수의 무정입니다. 알겠죠? 이광수 무정이 되는 거고요. 보전소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대소설이 있고요. 이 중간에 다리 역할 하는 걸 뭐라고 했어?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신소설 그렇지 신소설이에요 신소설 신은 뭐가라고 하고 신은 신체시라고 하고 소설은 신소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전 고전 문학하고 근현대 문학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신은 신체시 소설은 신소설 알겠죠 신체시 뭐 알고 계셔야 돼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그게 신체시 알겠죠 신소설은요 이인지계뭐 혈의누 은세계 뭐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 이광수의 무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신채시 신소설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 자, 요런 게 이제, 아, 문학작품의 관점이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문학의 미적범주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미적범주도 좀 준비를 했는데, 순고미라는게 있고 우암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비장미라는 게 있고 골김이라는 게 있어요. 자 프린트 보시면 나올 텐데 순고미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건 없어요. 프린트에 이건 순고미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순고미라고 보면 돼요. 원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순고미라고 보시면 돼요. 원하는 게 있으면 순고미가 되는 거고 우암이는 그 원하는 걸 했어. 원하는 걸 이루었고 인간과 자연이 보통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경지가 무슨 경지지 사자성어 뭐라고 하죠? 무라일체라고 하죠. 그 무라일체의 경지도 역시 뭐가 된다? 우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예시 보시게 되면 책 프린트인 예시가 있는데 순고미제 예시에 뭘 담아놨냐면 재망매가 끝을 해놨어. 그치? 제망매가인데 아 미타찰에서 만날 때까지 도다가 기다리겠노라라고 했어요. 누이가 죽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누이와 함께 있고 싶어 다시. 그치? 누이와 함께 있고 싶어라고 하는 소망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순고미가 되는 거예요. 아셨지 그리고 우아미는 제가 뭐해 놨냐면야갈매 백구야, 네가 날 쫓냐? 내가 널, 내가 널 쫓는 거냐?라고 해서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백구 갈매기가 나를 쫓는 건지, 아니면 내가 너를 쫓는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 말은 인간과 자연이 뭐가 되지 않는 거야? 구별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 거야? 물라일체가된 거야. 그래서 여기가 물라일체가 되기 때문에 무슨 미가 된다? 우아미가 돼버리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순고미는 원하는 게 있으면 순고미. 원하는 걸 이루었어. 자연과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됐어. 이러면 뭐다? 우아미에요. 그럼 반대야, 여러분. 비장미는 뭐겠어? 원하는 걸 못한 거야. 우아미가 원하는 걸 했다면 비장미는 원하는 걸 못한 거야. 그래서 여기가 비장미야. 그래서 여러분, 제망매가첫 부분이 비장미예요 누이와 함께 오랫동안 살고 싶었는데 누이가 일찍 죽어서 있을 수, 같이 있을 수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미가 돼 버리는 거야 비장미라고 볼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오케이 제 예시는 지금 그걸 거야 김소월의 뭐초혼일것 같은데 그초혼이 뭐야 내가 사랑한 사람이 있었어 평생을 함께 하고 싶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먼저 뭐했어 죽어서 하늘로 간 거잖아 같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뭐가 된다 비장미가 되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비장미는 원하는 게 있는데 못했어 예 그게 이제 뭐가 된다 비장미가 되고 골개미는 그냥 단순해 되게 웃긴 거야 웃긴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골개미가 뛰어난 갈래가 바로 뭐냐면 마당놀이 탈춤이에요. 봉산탈춤이라고 배웠던 거죠. 그치? 그래서 그 제가 양반 나오신다 라고 할때 개잘랑 양자의 법그 다음에 밥상에 반자 쓰는 양반 나오신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언어 유희가 돼서 누구 놀리고 있는 거야? 양반 놀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해학, 웃음이 생긴단 말이야. 거기가 무슨 미가 된다? 골개미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미적범주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순고미, 우아미, 비장미, 골계미. 알겠죠? 여러분이 열흘 뒤에 시험 잘 봐가지고 합격을 싹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우아미가 되는 거야. 알겠죠? 예, 우아미가 되는 거야. 비장미는 없을 거야. 알겠지? 파이팅. 우아미만 있을 거야. 알겠죠? 꼭 외워놓으셔. 순고미, 우아미. 비장미 골미였어요 그다음엔 여러분 이제 시에서 운율을 만들어내는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건데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되게 단순해요. 일단 만약에 운율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작품 하나 던져주고 이 작품은 어떻게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거야라고 묻는 거지. 그치 그랬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어라는 말이 맞다. 틀리다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라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셔도 돼요. 자, 들어가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딱 단순하게 되게 단순하게 하나만 기억하면 되거든? 반복이 된단 말이야. 반복이 되면 무조건 운율은 100% 생겨요. 반복이 되면 무조건 운율은 100% 생겨요. 근데 의미 강조는 100%는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모든 소리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 의미가 있는 말이어야 반복이 되면 뭐가 될까? 의미 강조가 될 테지만 의미가 없는 말이 반복된다고 해서 의미가 강조될 리가 없잖아. 왜?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 나 배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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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이런 뭐가 되는 거야? 운율도 되는 거고 진짜 배고프구나를 알수 있잖아. 이러면은 운율도 되고 의미 강조도 되는 거야. 근데 어어어어어어어어어 했어. 아무 의미 없잖아. 그냥 반복이니까 뭐만 생기는 거야. 운율만 생기는 거지 의미 강조는돼야 한데 안 되는 거죠. 아셨지? 그래서 일단은 머릿속에다가 아 반복이 되면 운율은 생기는구나 꼭이야 알겠죠 그래서 모든 운율은 무조건 반복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게 반복이 되느냐 첫 번째는 자음이 반복된다 모음이 반복된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정 자음이나 특정 모음이 반복된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할게 이건 되게 옛날식이긴 해 요즘엔 이런 걸잘 안해요 이런 건잘 안나와요 뭐 여기서 뭐 갈래갈래 갈림길이때뭐 기역 리얼이 반복되고 있어서 운율 형성하고 있다 라는 얘긴데 요즘엔 잘 안나와요. 요즘은잘안 나와. 그냥 여기는 그냥 비슷한 소리가 뭐 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요렇게만 나오지. 요즘에 뭐 기억하고 리얼 이렇게 이렇게 나노적으로 잘안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일단 여기는 참고하시면 돼. 자음과 모음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음절수 반복인데 이건 이제, 어, 민요조라든가 아니면 정형시 시조에서 들어가겠죠. 시조는 몇, 몇 글자씩 반복하지? 세 글자, 네 글자, 삼사조 또는 사사조. 그치? 요거 모르는 분들 되게 많더라. 기본이야, 여러분. 기본이야. 시조는 네 번씩 끊어 읽어서 사음보라고 해요. 그리고 글자 수는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반복돼서 사음보 3사조4사조라고 4조, 해요. 요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돼. 아셨죠? 그래서 세 글자, 네 글자 반복, 네 글자, 네 글자 반복이 돼서 글자 수 반복이라는 게 뭐가 된다? 음수율이라고 하는 거야. 음수율. 요거 말고는 이제 김소울씨 같은 거는 75조라고 하거든요. 보통 일곱 글자, 다섯 글자가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음수율이라고 하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음보율. 띄어쓰기 단위가 아니라 몇 번씩 끊어 읽을 거냐. 고려가요는 몇 번씩 끊어 읽... 몇 고려가는 몇 번씩 끊어 읽어요세 번씩 끊어 읽어요. 그치 시조는 몇 번씩 끊어 읽어요네 번씩 끊어 읽어요. 그래서 고려가요는 몇 음보? 삼 음보라고 하는 거고 시조는 몇 음보라고 하는 거야? 사 음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지? 그래서 삼 음보 반복, 사 음보 반복에 따라서 음율 형성이 된다 안 된다?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음보율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얘는 세 번씩 끊어 읽는 뭐 삼음보가 나타나고 있어라고 하면 보시면 돼. 날좀 보소, 날좀 보소, 날좀 보소. 오, 세번 끊어 읽었네. 동지서 딸 꽃본도시 날좀 보소. 오, 세 번씩 끊어 읽었구나. 삼음보가 맞네. 그렇게 가면 되겠죠. 시조는 몇 음보라고 했어? 사음보라고 했죠. 누구 거 할까? 이방원 거 제일 흔한 거 해. 뭐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저처럼 망고상청 하리라 몇 번씩 그늘었어 네 번씩 그늘었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사음보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글자 수 반복이 음수율이 되는 거고 음보의 반복은 음보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다음 네 번째는 동일한 시어가 반복된다가 돼요. 동일한 시어가 같은 말이 두번 이상 반복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박목월의 이별가라고 하는 박목월 선생의 동생분이 먼저 하늘로 가셨어. 그래서 그런 시를 이제 이별가가 됐는데 이 작품에서 여러분첫 번째가 한 번은 앞부분은 뭐라카노 이렇게 한번 나와요. 그 다음에, 머라카노, 머라카노 두번 나와요. 그리고 머라카노, 머라카노, 머라카노 세번 나와요. 이따가 공부하겠지만, 이거 표현법 무슨 표현법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지. 점층법. 점점점 내그 정서가 뭐 되거든? 고조되거든. 그치? 고조되거든. 이게 점층법이에요. 그래서 점층법도 되고, 이게 반복이 됐기 때문에 운율 형성 된다, 안 된다? 된다가 되는 거지. 아셨지? 그래서 점층법, 여기는 반복법. 이렇게 돼가지고, 예. 동일한 시어가 반복돼서 뭐생겼다 운율 형성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이 이제 다섯 번째가 동일한 통사 구조라고 하는데 통사 구조가 보통 뭘 말하는 거야 문장 구조거든요 이걸 우리가 표현법으로 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 대구법이라고 해요 이 대구법이 반복돼 이 대구법이 쓰이는 것도 역시 뭐가 다 운율 형성에 도움이 돼요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것도 여기 보시게 되면 봐봐 산세알은 산세알이라서 모모모 모모모 하는 사, 뭐 그다음에 뭐야 어, 물세알은 물세알이라서 모모모 하는 물살이 된다. 산세알은 산세알해서 뭐뭐뭐뭐뭐하는 산세가 된다. 그치? 문장구조 똑같지. 그럼 얘하고 얘하고 뭐가 되는 거야? 대구법이 되는 거야. 대구법이 되면서 운율 형성된다 안된다? 된다가 되겠지. 아셨죠? 자 그래서 요게 단순한 대구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별표 한번 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AABA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문학 공부할 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고급진 것 중에 하나가 되는데 AABA가 뭐냐면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을 우리가 AABA라고 해요.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납니다. 기억을 쳐놓고 이렇게 줄칠 거야. 밑줄 친 기억과 운율 형성 방법이 똑같은 걸 골라라 라고 하는 거지. 그럼 뭐 찾으라는 거야? AABA 구조 찾으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선택지를 보시고 같은 말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이것만 찾아내면 돼요. 오케이, 이게 A, A, B입니다. 자, 보셔요. 한잔 먹새 그려, 또한잔 먹새 그려, 꽃, 꽃, 거, 거, 산 놓고 무진, 무진 먹새 그려. 먹자, 먹자,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먹자. 보이지? 이게 A, A, B, A. 보이죠? 두 번째, 가냐, 가냐, 버리고 가냐. 가실이죠 A, A, B, A 되죠. 그치? 그 다음에 꽃 피네, 꽃 피네, 갈법 여름 없이 꽃 피네. A, A, B, A가 되고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보이죠? AABA 마지막 헤어소설라 헤어소설아 말갛게 씻은 얼굴 고뇌어 소설아. 다 보이죠? 이게 AABA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 AAB 구조가 시험에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오답이 뭐냐면 김수영의 눈이에요.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 살아 있다. 들어봤지? 요거는 여러분 AABA가 아닙니다. 얘는 반복법이고 점층법이에요. 왜?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 살아있다라고 해서 점점 구체화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점층법이고 반복법이 되는 거지 A A B A 구조가 아니에요. 아셨죠?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 듣기만 해도 아실 수는있겠지 시험에 나왔으면 알겠죠? 그거는 점층 그거는 A A B A가 아닙니다. 점층법이고. 반복법이에요. 눈은 살아있다가 반복돼서 운율만 형성하는 거지. 아셨죠? 걔네 AAPA가 아니고 얘네가 AAPA가 되는 거야. 같은 말,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되게 고급진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하게 되면 운율 형성이 돼요. 의성어, 의태어. 왜냐면 하 보통 여러분, 의성어, 의태어가 혼자 쓰이진 않러니까한 번만 쓰이진 않아. 반복이거든요. 따르릉만 하지 않는 거. 보통 따르릉, 따르릉. 그치? 깡충깡충두번 반복하잖아. 예.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를 쓰게 되면 운율이 형성이 되는데 더 중요한 거, 운율도 운율이지만 생동감까지 하셔야 돼요. 생동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인데 알맞아, 알맞지 않아? 라고 물어봤을 때 의성어 의태어 또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해서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어. 맞아? 틀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음성상징어 사용하게 되면 운율 형성과 생동감. 꼭 기억하셔야 돼. 아셨죠? 끝. 여기까지가 운율 형성이었고요. 시의 표현법 이제 들어갈게요 표현법 다 알고 다잘할 거라 예, 믿지만 한번 확인하는 예, 차원에서 보, 봐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시의 표현법에서 뭐 비유하기 뭐 강조하기 뭐 변화 주기 큰, 큰 틀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이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비유하기 에서 요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건 이걸 해 놓으면 좀더 이해는 편하거든 비유하기는 뭐냐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뭐 하는 거야? 빗대어서 표현하는 걸 우리가 비유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때 편의상 여러분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우리가 편의상 A 원관념이라고 부를 거고 빗대여 표현하는 대상을 보조관념 편의상 뭐라고 부를 거야 B라고 할 거야 그래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찾아줘야 돼요 그게 이제 비유법의 제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그 비유법의 제일 쉬운 게 이제 지규법이죠 모모처럼 모모같이 뭐뭐 모모인 듯 뭐모 있냥, 요게 이제 지규법이 되는 거잖아.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여라고 했어. 자, 천천히 생각해봐.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한 대상이 누님이라는 거야? 꽃이라는 거야? 누님이야? 꽃이죠. 꽃을 말하고자 했어. 그러니까 이 꽃이 뭐가 돼버버린이 꽃이 뭐가 되는 거야? 원관념 A가 되는 거고, 이 꽃을 어디에 빗대 표현한 거야? 누님이라고 하는 보조관념 B에 빗대어 표현한 거지. 그치? 요게 지그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가 원관념 여기가 보조관념인데 뭐뭐 같이라고 이어졌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직유법이 된다 그 얘기죠. 오케이. 하나만 더 할게. 팥뿌리 같이 늙은 할머니라고 했어. 원관념 뭐가 되는 거야? 할머니가 원관념이야. 그렇이 할머니를 어디에 비유한 거야? 팥뿌리에 비유한 거야. 팥뿌리가 왜 팥뿌리인 줄 아세요? 왜 팥뿌리에 비유한 줄 아세요? 팥뿌리가 무슨 색이야? 하얀색, 흰색이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하셨다는 얘기가 그만큼 많이 늙으셨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보조관념 팥불이야 아, 할머니가 많이 늙으셨구나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는데 뭐뭐 같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무슨 표현법이야 직유법이 돼버리는 거지 오케이 이게 직유예요 이게 직유 직유는 좀좀 예, 좀 쉬운 편그럼 이제 은유를 갈 건데 은유가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해요 공부할 때 보면 자 봐봐 은유는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인 듯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가 이런 게안 들어가고 그냥 바로 A는 B다라고 이어버리는 게 바로 뭐다? 은유법이에요. A는 B다라고 이어버리는 거. 자 그럼 보셔요.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했어. 이게 원관념 A가 되는 거고 호수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지. 그치? 이해 되셨어? A는 B다가 은유법이야. 그럼 여러분 이거 아까 했던 거. 지구법이었는데 이거 은유법 바꿔봐. A는 B다잖아. 어떻게 되는 거야? 꽃은 뭐다? 눈입니다. 이러면 은유법이 되는 거지. 여기도 A는 B다니까 뭐는 뭐다? 할머니는 뭐다? 팥뿌리다 라고 하면 뭐가 된다? 은유법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내 마음은 호수다가 뭐가 돼? 은유법이 되는 거죠. 하실 수 있겠어? 그럼 이거? 지규법 바꿔봐. 뭐가 될까? 호수처럼 맑은 내 마음?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지규법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은유법이 A는 B다가 되는 거야. 내 마음 은한 포기기. 그치? 이거 은유법이 되는 거고. 번내는 별빛이라 이거 조지훈의 승무에서 나왔던 거. 그치? 여러분, 근데 여기 나는 나루배, A는 B, 은유법. 당신은 행인, A는 B, 은유법. 그치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한용운의 나는 나루배, 당신 행인이라고 하는 작품 제목인데 여기가 지금 은유잖아. 둘다, 그치 근데 여러분,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형식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럼 뭐요 이것도 대구법이 되는 거야 이것도. 음, 그래서 여기가 은유법과 대구법이 들어가서 뭐 하고 있다? 은유 형성하고 있다 그 얘기가 되겠죠. 아셨죠? 이게 은유법이에요. 됐지. 이게 은유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류법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여러분 요즘에 환류법이란 말을 잘안 쓰기는 해요. 요즘에는 그냥 다뭘로 통일해서 그냥 의인법으로 통일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공부니까 처음에는 이제 환류와 의인을 구별해서 공부를 하기는 해요. 환류는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걸 말하, 말하고요. 그래서 모든 산맥들이 여기 어디 있냐? 환류법. 산맥이. 바... 음모에 휘달릴 산맥이 달려가고 있대. 산맥은 무생물이잖아, 그렇 그래서 무생물인 산맥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환류법이 되는데 말했지만 요즘에는 환류법은 말잘써잘써안써잘안 써? 써. 그래서 여게 이제 이육사의 광야에서 나온 신대가 되는데 보통 수업할 때도 그렇고 문제 풀 때도 그렇고 환류란 말잘안 쓰고 그냥 뭘로 그냥 가 의인법이 사용되었다라고 많이 가요. 알겠지? 그래서 환류법이 다 뭘로 간다? 그냥 의인법. 의인법은 여러분 의인 사람인자거든. 그러니까 사람처럼 표현하는 게 의인법이에요. 음, 사람처럼 표현하는 게. 그래서 보통은 환류법을 예, 의인법에 통일해서 그냥 의인법, 의인법 빼버리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건 여러분 의인화를 시키면, 의인화를 시키면 작품의 내용에 따라서 친근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냐면 보통 고전시에서 예찬적인 성격일 때. 그치? 예를 들어 뭐 윤선도의 오구가. 내 친구는 수, 석, 송, 죽, 월이야. 대나무, 소나무. 그치? 뭐 이런 식으로 뭐 물, 그 다음에 바위, 달. 요게 내 친구인데 걔네들을 다 의인, 걔네들을 의인화하거든. 의인화하거든. 너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럼 그때는 의인화가 되면서 그 대상의 어떤 성격을 예찬을 더 강조하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의인화하게 되면 친근감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내용에 따라서 그런 친근감과 관련이 없는 것들은 친근감이 생겨 안 생겨 당연히 안 생기겠지 그치 그러니까 의인화가 됐을 때 친근감을 느끼는 건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일구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고겁니다. 그래서 의인법 같이 생각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대유법은 이게 제일 오래 걸려요. 예, 학생들 보면은 공부하고 나서 대유법 찾는 건좀 오래 걸리더라고. 대유법이 부분 가지고 전체 말하는 거예요. 예, 부분 갖고 전체 말하는 건데, 요게 이제 그 김천택의 시조가 되는데 청나라의 병자호란 끝나고 청나라 끌려갈 때 안녕 삼각산, 안녕 한강수 란 얘기는 서울에 있는 북한산이거든. 그 그러니까 북한산 안녕. 한강 안녕 나가 나 중국 간다 나 이거 잡혀가는 거라서 가면은 못 돌아올 수도 있어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부분 가지고 그치 전체 나라 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무슨 표현법 대유법이 되는 거야 조 쉬운 얘는이것도 사람은 빵만으로 살수 없다라고 할때이 빵이 뭐가 되는 거야 식량이죠 그니까 사람은 먹기만 해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다 대유법이 돼요 혹시 황현의 절명시라고 아세요? 황연이라고 한 선비가 일제강점기, 즉, 한일합방이 되자, 씻쓰시고 자결을 하시거든요.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무궁화 온 세상이 망해버렸구나, 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궁화가 망했대요. 뭐가 망했다는 얘기일까? 우리나라가 망했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게 역시 뭐가 된다? 대유법이 돼버리는 거야. 아셨죠? 그게 부분 갖고 전체 말하는 대유법이 되겠고요. 풍류법은 속담이나 이런 거 관용적 표현을 인용하는 게풍유예요 속담이나 관용적 표현을 인용하, 어, 어, 인용하는 게 근데 이게 왜 비유가 들어가는 거냐면 봐봐 토끼전에서 토끼가 용궁에 잡혀 용궁으로 갔다가 잡히죠 꼼짝없이 뭐하게 생겼어 죽게 생겼잖아 그때 토끼가 뭐라고 하냐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였으니라고 했지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어디 들어와 있는 거가 똑같은 거야 호랑이 굴에 들어와 있는 거가 똑같다 라고 비유한 거잖아. 그치? 근데 요게 이제 옛날에 말을 뭐한 거니까 빌려왔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풍류법이 되겠지. 그래서 풍류법은 여러분 고전소설에 압도적으로 많아요. 에, 시도 시지만 고전소설에 에, 풍류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풍류법 알고 계시면 돼요. 끝. 그 다음에 중위법은 되게 중요하지. 뭐 중위법은 여러분 대놓고 의미가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되는 거야. 자. 성산문이쓴 건데 수양산 바라보면 이재를 하나 놓아라고 했어. 이때 수양산이 중의법이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중국의 신하인 백이와 숙제가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 먹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수양산이라고 하는 산 이름도 되는 거고 단종을 폐위시켰던 세조 대군 이름이 무슨 대군이야? 수양대군이죠. 그래서 여기가 수양산도 되는 거고 수양대군도 되기 때문에 의미가 몇 개? 두 개가 되는 중의법이에요. 아셨지? 중의법이에요. 중의법. 오케이. 졸려, 여러분? 식사 얼마나 하신 거야? 에, 저는 두 공기 먹었어요. 에, 두 공기 먹었는데, 어, 저도 졸려요. 에, 저도 졸립니다. 에, 많이 졸리시죠? 이게 에, 너, 날이 막더우고 덥고, 이러, 덥고 이러니까 좀 지치는 것 같아. 아무리 좀 시원한 에어컨에, 에어컨 밑에 있, 있다 하더라도, 그치? 렇 음, 힘내세요, 여러분. 뭐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밖에 없어요. 에, 힘내셔요. 힘내셔요. 힘내시고, 오늘 밤 늦게까지 공부하지 말고, 에, 시원한 거 먹고, 예, 맥주 한캔 까. 예 맥주 한캔 까고 그 다음에 한세네캔 까면 안 되고 한 캔만 까. 한 캔만 까고 그다음에 푹 자. 내일 또 일찍 또 공부하고 예, 마음 편하게 알겠죠? 예. 뭐 열을 아홉, 구일 남았나? 한 그치?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음 편하게 먹는 게 제일 제일 좋은 거야. 제일 좋은 거야. 아셨지? 그러니까 너무 음,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어차피 시간은 금방 지나갈 거고 정신 차려 보면 시험은 끝나 있을 거니까. 알겠지? 우아미. 우아미. 알겠죠? 우아미. 예, 네, 그거 잊지 마셔요. 뭐, 말 나온 김에 잠깐 쉬는, 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토요일에, 여러분, 토요일에 제가 거기 우리 그 군숙학 카페 있더라고. 그치? 카페 있던데, 예, 네, 그 카페에다가 모이고서두개 올릴 테니까, 풀고 나서 뭐 상처받거나, 아! 이럴 거면 풀지 말고, 예, 네, 풀지 말고, 그럼, 그럼 다운받지 마, 다운받지 말고, 그냥, 일주일 남았는데 한번모의고사한번 풀어봐? 하고 한번 풀어보셔요. 알겠죠? 예, 한번 풀어보셔요. 예, 그거 올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셔요. 풀어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시험지 검토한 다음에 아, 이 정도 점, 이 시험지는 한몇점 정도 나오면 어, 괜찮겠다라는 거한번 제가 또선한번 해놓을게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시험을 봤는데 그 점수에 턱도 없이 모자른다라고 하면 에 시험지가 더럽네. 이러고 버려요. 알겠지? 문제 개같이 내가지고, 씨. 이러고 버리고 그냥, 예, 퇴퇴퇴 뱉고 끝내. 알겠지? 그냥 여러분이 좀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거기다가 올리는 것 뿐이지 뭐 여러분한테 무슨 뭐 상처 이런 건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나름 고민하고 만든 문제니까 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만드는 만들어 올리는 거니까 예, 상처 받을 거면은 풀지 말고 예, 그냥 경험삼아 한번 풀어보지 뭐라고 할 거면 다운 받아서 풀어보시고 알겠죠? 토요일에 예, 토요일 한6시 전에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토요일 6시 전에 올릴 테니까 거기 공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풀어보셔. 시 2회 올릴게요. 네, 좀더 만들 수 있으면 3회 올리든가 할 테니까, 할때 2회 3회 올릴 테니까 받아서 한번 풀어보셔요. 자, 잠 깨셨죠? 자, 중의법. 이 중의법의 마무리. 이게 왜 중의법이 또 중요하냐면, 이 중의법이 어디에 속하거든? 언어 유의에 속하거든. 이 언어 유의 되게 중요해요. 음, 그래서 언어 유의는 말장난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 스타일로 문제 낼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를 짧게 줄 거야. 뭐, 뭐, 뭐 하는 것을 언어 유희라고 한다. 언어유희를 사용하게 되면 뭐가 된다? 웃음이 생긴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1, 2, 3, 4번에서 언어유희와 뭐 없는 거 관련이 없는 거를 고르거나 아니면 진짜 언어유희를 고르거나 하겠지. 그치? 그거는 여러분 분량이 많이 안 잡아먹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할수 있어. 실제로 출제할 수 있어요. 되게 고급진 거고. 알겠죠? 그래서 이따가 우리 언어유희도 공부를 할 건데 중의법도 뭐가 된다? 언어유희. 꼭 기억하세요. 행정직에서는 중의법이 언어유희로 나왔던 시험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시조 중에서 아 이름 까먹었다. 한우라고 하는 기생만 생각나네. 아 까먹었어. 어떤 남자 선비가 한우라고 하는 기생을 만난 거야. 근데 그 기생한테 약간의 뭐라고 할까 이제 사랑 고백을 하는 시조가 있거든요. 그 시조에서 한우루라고 하는 기생이잖아. 그한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차가운 비라고 해석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참비를 맞았으니, 맞아서, 어, 추울 것 같아. 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럼 그 한우가 기생한우도 되는 거고, 뭐도 되는 거야? 그렇지. 참비도 되는 거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중위법에 걸렸죠. 그래서 언어 유희가된 거야, 안된 거야? 된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중위법이 언어 유희라는거 기억하시고, 이따가 한번더 얘기할 거예요. 언어 유희 봤을 때. 알겠죠? 자, 중의법까지 했고요. 그 다음 강조하기는 과장법은 뭐 너무 쉽지 뭐. 그치? 과장법 너무 크게 하는 거, 작게 하는 거게 되기 때문에 과장법은 좀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영탄법도 역시 마찬가지. 영탄법은 그냥 뭐 외치는 영탄적 어미도 들어가는 거고, 아! 라고 하는 감탄사를 들어가기도 할 거고. 그치? 그래서 보통 영탄법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보통은 감정을 절제하는 거야, 감정을 드러내는 거야. 보통은 감정을 드러내겠죠. 그래서 영탄법은 감정을 드러내는 거고 열거법은 사실은 이거는 비문학하고도 이어지게 되겠죠. 그렇지? 비문학에서 도 이어지는 건데 비문학에서는 보통 열거라고 하기도 하고 나열이라고도 하고. 문학에서는 보통 그냥 뭐냐? 열거라고 하는 말만 쓰게 돼요. 그냥 쭉 늘어놓으면 열거라고 보시면 돼요. 별거 없고요. 점층법 그리고 이제 점강법 나왔다. 요건 되게 중요한 거야. 점층법이라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점점점 커지고 점점점 많아지고 점점점 구체화가 되는 게 점층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김수영이 눈이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이다, 마당에 떨어진 눈이다가 되기 때문에 점점점 구체화가 돼서 점층법에 걸리게 되는 거지. 아셨지? 그래서 점층법은 점점점 커지고 많아지고 심해지는 게 점층법이 되고 그 반대가 뭐가 되는 거야. 점강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우실 때 1, 2, 3, 4, 5, 5가 뭐가 되고, 점층이 되고, 5, 4, 3, 2, 2 1이 뭐가 된다, 점강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되셨지? 자, 점층, 점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화법은 요즘 잘안 나와요. 요즘 잘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패스하셔도 되고, 연쇄법은 좀 중요하죠. 연쇄법은 여러분 들어보셨어? 일명 꼬리 물기예요. 꼬리 잡기 꼬리 물기가 되는데 되게 쉬운 얘기야. A로 시작해서 B로 끝났잖아. 그치? 뭘로 시작해야 돼? B로 시작해서 C로 끝나는 거지. 그럼 다시 뭐야? C로 시작하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한 번씩 다 불렀던 노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언제까지 해야 돼? 그치? 예, 보통 여러분 동네는 어디까지 끝났어요? 뭐 빠르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아높 백두산 안에서 끝나지. 그치? 우리 동네는 거기서 안 끝났어. 우리 동네는 높으면 백두산, 백두산 꼭대기에 누구누구 빤스가 걸렸네?까지 했었어. 우리 동네. 그때 이제 누구누구 빤스라고할 때는 이제 마음에 드는 이성. 어, 내가 좋아하는 여자의 이름이지.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좋아하면 놀리는 거야. 좋아하면 놀리고 좋아하면 막 때리고 막 그랬어. 예, 국민학교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예,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게 연세법이야. 자, 그럼 이게 이황 선생의 그 도산 12곡에서 나오는 부분이 되는데 봐봐. 내용은 둘째 치고, 고인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봤어. 그치? 나도 옛날 사람 만난 적이 없어. 이걸로 끝났지. 다시 뭘로 시작해? 고인을 못 봐도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치? 끝났는데 다시 시작했지. 그 다음에 봐봐. 고인을 못 봐도 려던 길이 앞에 있네. 그 사람들이 가던 길이 내 앞에 있네. 끝났어. 다시 뭘로 시작해? 려던 길이 앞에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연쇄법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 고개 연쇄법. 오케이. 그래서 꼬리물기가 나오면 연세법이에요. 연세법.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 본 작품이 나왔고, 연세법이 사용됐어 라고 하면 찾아보면 되겠지. 끝나, 끝난 말, 시작하는 말이 동시에 같으면 뭐가 되는 거야? 연세법이 되니까 찾기 어렵지는 않으실 거야. 알겠죠? 연세법. 좀 고급졌어. 점층도 마찬가지고, 연세도 약간 고급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화가 되는데, 자, 솔직히 여러분, 점층법도 중요하다, 뭐, 연세법도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모든 시험을 통틀어서 여러분 표현법 중에서 출제율 1등은 반어법하고 역설법이에요. 음, 반어법하고 역설법이에요. 자, 반어법하고 역설법인데 자. 갑시다. 이거를 여러분이 첫 단추를 잘못 꿰서 반어법하고 역설법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쪽으로 잠깐 올게요. 반어법하고 역설법은 여러분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 되게 쉬워요. 반어법은 중요한 게 상황이 제일 중요하고요. 상황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어법은 상황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과는 반대대로 나오는 말이 뭐가 되는 거야? 반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어떤 상황에서, 상황이 제일 중요한 거야?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과 반대대로 나오는 말이 나오면 반어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상황을 주어지지 않으면 이건 반어법인지 반어법이 아닌지 몰라요. 봐봐, 아빠가 시험을 보고 온 아들한테 어우, 구 우리 아들 봐라, 큰일을 했네 아주, 장하다, 최고, 어우, 새끼 아주 큰일 했네, 이랬단 말이야. 상황을 주지 않으면 이게 반어법인지 진심인지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그렇지? 그럼 상황을 줘 볼게. 아들이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만점 중에 5점 받아왔어. 이거 좀 심각하지. 5점 받아왔어, 그렇지? 그럼 아빠가 뭘 하고 싶어 이 새끼 이몇 하고 싶은데 아이고 우리 아들 봐라 큰일 했네 아주 어 아이고 야 장하다 장해 최고다 아주 이래 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표현법이 되는 거야 반어법이 돼 버리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상황이 중요한 거야 상황이 이해가요 자 그런데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잘못 공부했어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봐봐 반어법 나와 있고 여기 나보기 어깨가 이거 진달래꽃이잖아. 나 보기에 그 하실 때는말 없이 고의 보내드리리다. 우리 어떻게 공부했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말 없이 고의 보내드리리다. 줄쳐 반어법 써이 새끼야 빨리 자지 말고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치 이러면 안 돼. 이 시를 여러분 다 읽고 나니까 나 지금 너랑 헤어지고 싶은 거안 헤어지고 싶은 거야. 안 헤어지고 싶단 말이야. 헤어질 마음이 전혀 없어. 근데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놨어? 말 없이 고의 보내줄게라고 하니까 무슨 표현법이 되는 거야? 반어법이 되는 거지. 그치? 이 문장이 반어법은 아니야, 사실은. 상황을 줘야 반어법이 되는 거잖아. 그치? 마찬가지야. 먼 훗날 당신이 찾으면 내 말이, 그때 내 말이 뭐였노라? 잊었노라가 되거든? 이것도 다 읽어보면 뭐냐면, 나도 잊은 적 없어. 나도 잊은 적 없단 말이야. 근데 말로는 뭐라고 하고 있어? 잊었어. 라고 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반어법이 되는 거지. 그치? 요즘에 핫한 거 이거. 황동규 선생의 즐거운 편지라고 하는 산문시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굉장히 사소한 일이야. 조금 음 우리가 안 써서 그렇지 상대방을 여러분 사소하게 좋아할 수도 있을까 없을까? <laughs> 이게 내가 몇번 기본 할 때마다 맨날 말하는 건데 학생들이 아 이러더라. 아 무슨 사소하게 좋아하냐. 사소하게 좋아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뭐 만약 에 여자 친구가 뭐 오빠 우리 이번 주에 영화 보러 가요. 내가 너랑 영화를 왜 보러 가냐? 아 그래도 오빠 우리 사귀는 사이인데 말했잖아 난 너를 사소하게 좋아한다고 어? 질척거리지 말라고 했잖아 네가 날 좋아하니까 만나주는 거야 알겠니? 영화 보조하지 마 알았어? 질척거리지 마 내가 말하니까 되게 설득력이 없지 그치? <laughs> 이거거든? 이렇게 이럴 수 있잖아 진짜로 맞잖아 나쁜 새끼겠지만 이해가? 근데 봐봐 정말 사소할 수 있는데 더 읽어봤더니 네가 굉장히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너를 불러줄 수 있다란 얘기야. 그 말은 내가 너를 사소하게 좋아하는데 네가 힘들 때 너를 뭐해줄 거야 내가 위로해줄 수 있다란 얘기거든. 그럼 결론은 사소함과 사소한 게 아닌 거야. 아닌 거지. 그래서 여기가 반어법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반어법은 상황이야. 오케이 시조 중에 그런 시조가 있지. 들어봤을까? 귓돌이 귓돌이 어여쁘다 저 귓돌이. 그치? 그 귀뚜라미, 봐봐. 귀뚜리, 귀뚜리, 어엽쁘다저귀또리 무슨 구조야, 방금? A, A, B잖아. 그치? 그 귀뚜라미거든? 자, 내가 님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잠을 못 잔단 말이야. 그치? 뜬 눈으로 밤을 세워. 그러다가 깜빡 잠든 거야. 너무 그 잠이 달겠지. 근데 귀뚜라미가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잠을 깬 거야. 딱 깼거든. 귀뚜라미 소리 깨가지고. 뭐야? 무슨 말 하고 싶어? 개쌍놈의 새끼. 기 뚫는 이웃죄그렇 근데 뭐라고 해? 거기서 어머, 기드람이 네가 나를 살들이도 깨우는구나. 어머, 네가 나를 아주 예쁘게 깨웠어, 새끼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어, 네가 나 아주 예쁘게 깨웠어. 이게 무슨 표현법이야? 반어법이야. 그래서 그래서 반어법이야. 거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 다 다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반어법이 걸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반어법은 항상 뭐가 중요하다? 상황이 중요한 거야. 상황이. 아셨지? 반어법은 상황이고요. 역설법은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쉬워, 사실은. 왜냐면 반어법은 상황을 내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역설법은 좀더 쉬워. 역설은 여러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모순이라고도 하고요. 모순 형용이라는 말로도 쓰기도 해요. 형용은 꾸며준다란 말이거든? 그래서 모순이란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야. 이게 중국 고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중국에 어떤 장사꾼이 있었는데, 이게 창모자에다가 방패순자야. 그러니까, 어, 창을 팔고 방패를 파는 사람인데, 창을 딱 들려니 뭐라고 하냐면, 이 창은 세상에 어떤 방패를 뭐할수 있다? 뚫을 수 있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싹 내려놔. 그리고 방패를 싹 들고 뭐라고 그래? 이 방패는 세상에 어떠한 창도 뭐할수 있다? 막을 수 있다! 라고 자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야 그러면 아까 그 창으로 그 방패 한번 찔러봐가 되는 거죠. 갑자기 머리 아파지지. 창은 뭐여야 돼. 무조건 모여야 뭐 되고 뚫어야 되고 방패는 무조건 모여야 뭐 돼. 막아야 되잖아. 거기서 온 말이 바로 모순, 패러독스, 역설이 되는 거예요. 앞뒤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래서 여러분 역설법은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문장이. 문장과 문장이 있고 단어가 단어가 있고 그 단어가 단어를 볼게 꾸밀 거야. 형이 형, 꾸며주는 말이니까. 근데 이 꾸몄을 때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오케이? 역설법은 그래서 문장만 보면 찾을 수 있어서 어렵지는 않아요. 익숙하지만 금방 찾아. 단어가 단어를 꾸밀 거야. 꾸몄을 때 말이 돼야 한데 말이 안 되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역설법이 되는 거야. 자, 봐봐. 님은 갔는데 님을 보내지 않아, 많이 하였대. 말 돼야 한대 갔는데 난 보낸 적이 없어. 머리 아프지, 갑자기. 이상하지? 사람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대. 이별이 있어야 된대. 이별이 있으면 사랑이 안 되잖아. 근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된대. 역설이죠. 괴로운데 뭐하대? 행복하대. 괴로운데 행복하대. 그리고 외로운데 뭐하대? 눈부시대. 그치? 소리가 없는데? 아 소리가 난대. 말도 해야 된대. 안 되죠. 이게 역설법이에요. 이게 역설법. 2018년도 그리고 작년에 소방에서 나왔던 거는 이거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세상에 강철로 된 무지개가 있어, 없어? 없죠. 이거 이육사의 절정이잖아. 그치? 강철로 된 무지개. 돼, 안 돼. 안 되지. 역설법인 거야, 이게. 아셨죠?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러니까 역설법은 우리가 평소에도 얼마든지 말 만들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말도 있어.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말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뭘 뜻하는 거야? 애들한테도 뭐할게 있구나? 배울 게 있구나. 그 얘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런 게 없을 법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막 패러디하게 되면 은막 이렇게 좀 재미도 생기죠. 그치? 누가 나한테 그래요. 결혼하셨어요? 오, 결혼은 했는데 유부남은 아니에요. 뭐라고? 그치? 술 마시고, 음, 술, 술 마시고 운전한 적은 있어요. 그래요. 술 마시고 운전했어요. 하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었어요. 뭐라는 거야? 앞뒤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그렇지 이게 뭐야? 역설법이에요. 그래서 역설법은 제가 최대한 다 실어놨거든요. 그리고 요거 예시 보시면서, 아, 얘가 얘를 꾸몄는데 말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역설법이구나. 고것만 알아내시면 돼요. 오케이. 이게 역설법. 됐지?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는 제일 패턴하고 똑같은 건 작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밑줄친 기억과 표현법이 뭐한 거? 동일한 걸고라라라 그럼 1, 2, 3, 4번에서 못 찾으면 되는 거야. 역설법 찾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역설법은 문장은 문장이고 단어와가 단어를 꾸몄을 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역설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쉬워요. 끝. 그다음에 이제 대구법은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 에, 비슷한 문장 구조가 뭐 되는 거? 반복된다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성은 투명하지만 얼음과 같다. 지혜는 모모하지만 모모다. 그치지 모모는 모모다. 모모는 모모다. 문장 구조 똑같은 똑같아. 똑같지. 그래서 여기가 일단은 대구가 들어간 거고. 또 보여? 또 보여? 뭐뭐 같으며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고 지규가 들어가고 마지막 지혜는 칼이다라고 했지 지혜는 칼이다 A는 B다가 되니까 여기가 뭐가 된 거야 은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에는 대구, 지규, 은유 총세 가지 표현법이 쓰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지 예 네, 여기까지 네, 대구법이고요 네 번째로는 서리법 이거는 아 서리법은 음 고전시 현대시 뭐 고전 소설 상관없이 다 나오는 거죠. 의문문이야. 의문문인데 대답은 필요 없어. 음, 의문문인데 대답은 필요 없어. 이건 신경님의 가난한 사랑의 노래거든요. 가난하다고 해서 어찌 사랑을 모르겠는가 이랬어. 그 말은 가난하지만 사랑은 할줄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얘기지.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치야 중국집 가자. 짜장면 먹게. 네가 살 거야? 야 내가 너한테 새끼 야 짜장면 한 그릇 못 사줄 것 같니? 궁금한 거야 지금 내가 아니잖아 사줄 수 있다 없다 있다야 그걸 서리법으로 표현을 한 거지 알겠죠? 그래서 서리법은 의문문입니다. 의문문인데 뭐 하고 있어 에, 이렇게 대답은 필요 없어. 어, 고게 서리법이니까 찾아내시면 되겠고 도치법은 뭐 이건 이렇게 앞뒤 바꾸는 거니까 요게 이제 시조인데 몇버들 가지 꺾고 여기가 이제 필수 부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되겠지, 그치지몇들 가지 꺾고 님에게 뭐한다 보내노라가 될 텐데 보내노라 님에게 라고 해서 요게 뒤에, 뒤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게 뭐가 걸린 거야 도치법에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게 도치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 작품은 도치법을 사용했어. 그러면 확인하시면 돼 예, 확인하시면 돼요 유치원의 깃발 맨 마지막에 아뭐아 뭐, 아, 저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줄 아는 그는 아 누구일까로 끝나거든? 원래 시작은 뭐가 될까? 저렇게 뭐슬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줄 아는 그치? 아 아, 누구일까? 이게 순서잖아. 근데, 아, 누굴까? 저렇게 슬프고 내려은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날줄한 그는으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법이 걸리는 거야? 도치법에 걸리는 거지. 그치? 도치법 나오면 조금만 읽어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게 도치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징인데, 상징은 그냥 별거 없어. 예, 별거 없고, 그냥 원형적 상징이라는 거, 그 다음에 관습적 상징이라는 거, 개인적 상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그냥, 읽기 싫으면 안 읽어도 돼요, 사실은. 왜냐면, 하 상징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만 나오냐면, 밑줄친 시어의 상징적 의미가 뭐냐. 그렇게만 물을 거란 말이야.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 김종길의 성탄제 있어요. 그치? 어두운 방 안에 빨간 숯불이 피고, 그치? 어, 애초를 찾아든 어린 목숨을 할머니가 뭐 지키고 계셨다. 이웃과 아버지가 눈을 해치고 따오신 붉은 산수유 열매. 들어봤죠? 하여튼, 거기서 봐봐. 내가 되게 아팠나봐. 아픈데, 아빠가 눈을 헤치고 붉은 산수 열매를 따왔어. 그럼 자, 천천히 가자. 그러면 내가 아픈데 아빠가 붉은 산수 열매를 따왔어. 천천히. 그럼 이 붉은 산수 열매가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적 시어잖아. 그치?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포장해서 뭐라고 표현한다? 이 붉은 산수 열매는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야. 맞아, 들려 맞잖아. 그렇게만 나올 거야. 그렇게만. 그래서 밑줄 친 시어에 상징하는 의미가 뭐니? 이거는 이걸 상징하고 있어. 이걸 드러내고 있어. 표현하고 있어.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어, 요런 거는, 이런 거는 그냥 예, 안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예, 상징성이라는 게좀 모호하기도 하고 그렇게 크닥 막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밑줄 친시어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야? 라고 물을 테니까 그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돼요. 아셨지. 끝. 그 외의 표현법은 이제 풍자 풍자를 하면 여러분 무조건 뭐가 생기면 웃음이 생겨요. 골개미, 해양미가 생기는 건데 왜냐면 하 풍자가 약간 대상을 직접적으로 비꼬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비꿀 때 풍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일 땐 비판이라고 해요. 예를 든다면 봐봐. 어떤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려갔어.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안 갚아.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되게 비싼 옷을 입고 왔어. 내가 뭐라 그래야 돈 갚고 새끼 옷을 사 입어 될거 아니야. 어? 왜 남의 돈을 안 갖고 왜 옷을 사입냐? 그따로 살지 마. 이게 뭐야? 이게 비판이야. 그치? 근데 내가 뭐라 그래? 아, 얘옷 멋있다, 야. 어? 돈 많은가 봐. 아, 옷도 사입고. 야, 이 새끼 아주, 어, 옷이 날개라더니 아주, 야, 비싸 보인다. 어? 돈 많네. 그치? 이야, 예. 와, 이런 거. 이해 돼? 이런 게 풍자야. 이런 게 약간. 이럴 때 약간, 약간 웃음이 생기잖아. 그치? 그런 게 이제 보다 풍자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풍자는 웃긴 거야. 풍자하면 재밌어. 그래서 탈충도 재밌는 거고 채만식 소설 알아요? 뭐 태평천하라든가 치숙이라든가 그치 뭐 탕류 뭐 이런 것들 채만식 소설이 다 풍자 소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구 등 재밌어 알겠죠? 그게 풍자입니다. 끝. 자 그러면 여러분 언어유희는 이 시간에 안 돼요 예 지금 시간이 얼추 다 됐으니까 지금부터 (10분) 쉬고 와서 언어유희랑 그다음에 감정이입이랑 객관적 상관물이랑 보도록 할게요.